루시드 매직의 한상민입니다. 저희 루시드 매직은요, 맛을 공연하고 맛을 강의, 그 밖에 많은 행사들을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중문화관에서 하는 마술은요, 그 아이들 위주로 하는 마술이기 때문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술을 많이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천에서 많은 마술을 하고 있는데요, 매년마다 이제 정기 콘서트를 하고 있겠고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문화회관에서 마술을 많이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이들하고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마술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는 마술사가 보여주는 것만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이제 관객들하고 같이 어울리는 그런 마술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있는 이게 뭐죠? 모자 안에서 뭐가 나타나죠? 접힐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토끼가 죽어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들어와, 예, 끊어주시면 돼요. 자, 이 토끼 나타나는데 지금 이거는 모자인가요? 아니면 스마트폰이 뉴스인가 모자인가요? 자, 스마트폰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확인하셔도 됩니다. 어, 고마워. 아니, 확인, 진짜. 뭐 이상이 없는지 뭐, 한번 하기 싫죠. 팔도 잘 보겠습니다. 팔 안 건드는 건 팔에서 뭐가 나왔다는 얘기해줬습니다. 자, 보시면 모자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모자를 이렇게 감싼 다음에 여기 안에 푹 물게 됩니다. 여기 안에서 뭔가 뭘까요? 토끼는 아니야. 토끼는 아니고 그러면은 스카프나 토끼가 이렇게 토끼가 나타나는 그런 것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말씀이냐면, 네, 여기 흰색 보호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흰색 보호자에서 어떤 토끼가 나온가요? 그렇죠. 하십니다. 역시 여기 계신 분들은 수준이 상당히 높은 분들만 오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럼 검은 보호자에서는? 그렇죠. 네, 똑똑 하십니다. 자, 어떤 테스트 과습이냐? 보시면 여기 검은색 토끼와 흰색 토끼가 있는데, 흰색 모자를 검은색 토끼에 잘 씌워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거 검은색 모자를 흰색 토끼에 잘 씌워줍니다. 그리고 서로 위치를 바꾸게 되면 10년도 검은 모자에서 검은 토끼가 나오고요. 흰색 모자에서 흰색 토끼가 나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좀 아시겠어요? 우리 어머니 지금 아는 게 찾아오고 계세요. 지금 하고 계신데 한 번만 더 할게요, 한 번만 더. 우리 아이들이, 어른들은 조금씩 눈치를 챈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아직 못 챈 것 같아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그러면 역시 흰색 모자를 검은색 토끼에게 잘 씌워줬고요. 뒤에. 여기 흰색 토끼에게 검은색 모자를 잘 씌워줬고요. 그리고 서로 위치를 바꿔줬습니다. 자, 그러면 흰색 모자에서 뭐가 나타나죠? 바로, 부자 토끼, 아니야, 흰색 토끼가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은색 문에서는 검은색 토끼. 검은색 토끼가 나타났는데 들어봤어요. 아, 눈치챘어요? 네. 어떻게 되는 거죠? 아, 그렇죠. 이거 돌리면 네,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죠. 네, 서로 위치를 바꿔도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간단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뭐라고? 아, 뒤를 보라고? 아, 토끼를, 아, 이게 뒤집어 보라고. 그렇게 얘기해야지. 뒤집어 보면 여기 무슨 생각이죠? 검은색의 뒤에는? 그렇죠. 이렇게 초록색 토끼가 있겠고요. 흰색 토끼에게는 또 뭐가 있죠? 그렇죠. 빨간색이 있겠죠. 네, 이런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렇죠. 네, 이런 말씀이에요. 예, 네, 다들 의심하셨을 거야. 뒤에는 뭐가 있을까 했는데, 예, 네, 테스트 말씀입니다. 이런 식으로 짐작하다 반전이 있는 그런 말씀. 괜찮으셨죠? 네. 수정부터 드릴게요. 자, 이번에는, 이번에 우리 꼬마 친구인데, 좀 어린 친구랑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나이가, 자기가 한 4살이다. 4살. 5살이다. 아, 그렇지. 아, 뭐, 하고 싶은 사람들 있죠? 나오고 싶은 사람 나이가 많아도, 아버님이 나오고 싶어도 5살 얘기하면 돼요. 네. 가능해요. 아, 빨리 나와. 빨리 나와. 너 빨리, 뭐, 뒤에 있지. 빨리 나와. 빨리, 시간 없어. 네가 시간 잡고. 빨리. 오케이. 아,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앞에 보고, 배꼽 인사해줘. 어이구. 자. 너 저기, 네. 점이야? 여기 그래, 지금. 가장 먼저. 가장 먼저. 홈프롬! 어, 잘했어요. 자, 동작 확인해봐, 동작 있지. 보여줘. 자, 그냥 치워봐. 오케이, 자, 동작 몇 개? 자, 한 개. 한 개를 제가 잘 잡아서요. 여기다가 꺼내리고 귀에서 하나를 콕! 하고 다 꺼내요. 그러면, 확인, 하나, 두 개. 자, 이 상태에서 또 하나를 꺼내요.
떨어뜨리고 또 하나를 잘 잡아서 떨어뜨리고 이쪽 손으로 하나를 그러면 플라비 하나, 둘, 셋. 자, 요 세 개는 담고 있어. 그냥 아저씨도 아무것도 없지? 자, 아저씨 빨리 해야 돼. 이쪽 손으로, 이쪽 손에 담고 있고 이쪽 손으로 하나 해.
네, 우리 친구들 위해서 이제 상담을 주제로 한 건데, 이해가 잘 되라고 했던 건데, 어른분은 아이들 이거를 다 어때요? 우리 꼬마 친구들 괜찮았어요? 네. 어떻게 보면 좀 어려웠다고 느끼는 분이 있는데, 너무 어린 친구들은, 아, 그래서 이상하게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주세요. 자, 이거는 우리 아이들 위한 것은 우리 아버님을 위한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 여기 보시면, 뭐죠? 예, 술병입니다, 술병. 술병 우리 아버님 상당히 좋아하시는데요. 저희 아버님 상당히 좋아하시는, 예, 너무 좋아하시는 술을. 우리 아버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제가 이걸로 만들어봤습니다. 우리 마술을 제가 어디 놀러 갈 때 술 같은 데 한 번씩 사다들이 좋아하셨어요. 이게 이걸로 해주시고 상당히 좋아하셨는데, 그래서, 보면, 어떤 마술이냐면 그냥 서로 경험하고 잘 할 수 있는데, 제가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런 이동하는 그런 것입니다. 잘 한번 부탁드릴게요. 이 말씀은 저희 아버님한테 처음 보여드렸던 말씀인데요. 술을 너무 좋아하시다 보니까 이 말씀이 어울릴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토론이 넣었다 빼면 위치가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마다 이 통계가 있다고 얘기하 싶어서 통계를 추가드립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우주에도 역시 바꿔 하나가 되어 있었네요. 두 개 들어가는 말씀이세요. 근데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위치가 그냥 많이 좀 그대로 있어요. 그렇죠? 네. 다시 또 위치가 바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끝나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저처럼 어려운 투명 노력 시간을 잡고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하고 신경 많이 받으시면 나중에도 뭐 행복한 가족이구나 생각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저녁에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독의 시간을 드리려고 준비했는데.